안녕하세요.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초콜릿이요. 가나 초콜릿이요. 네, 아무래도 가나마 이제 초콜릿이죠. 아무래도 대부분 다 초콜릿 같은 거는 거의 이제 안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뭐 거의 살찐다고 잘안 드시잖아요. 근데 추울 때는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, 자체를. 이거 원래 800원짜리 아닌가 그랬는데 지금 제가 마트 가가지고 네 동사거리인데 GS 그때 슈퍼 가가지고 이게 한 490원 하더라고요. 원래 800원짜리인데 490원이니까 거의 310원 가까이 이제 싸게 산 거죠. 500원 주고 옛날에는 이런 거 500원이었으면 살수 있는데 지금은 거의 800원? 1000원 줘야지 이제 초콜릿 사겠더라고요. 근데 이 초콜릿 말고 이제 그 뭐죠 홈플러스라든지 그 롯데마트라든지 뭐 이마트라든지 이런 데 가면 노브랜드나 뭐 이제 올리프라이스하고 이제 신플러스하고 이제 대형마트 자체 PB 상품 같은 게 있잖아요. 예, 그거 거기 보면은 초콜릿이 엄청 큰데 1000원밖에 안 하잖아요. 가격 자체가. 노브랜드 같은 경우는 1180원 정도, 그러니까 엄청 저렴하죠. 이제 큰거 치고 이제 1000원 이상, 예, 저는 거의 이제 저렴한 편이죠. 어쨌든 간에. 그게 솔직히 더 편할 수도 있죠. 웬만해서는.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물가도 많이 오르고, 이제 요새 막, 예, 일자리도 많이 없어진다.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요. 아무래도. 네, 아무래도 많이 좀 힘들어 하시는 분도 꽤 많더라고요. 잠잘안 쓰시고. 그, 어쨌든 간에, 그런 초콜릿 같은 거 사서 먹어봐도 괜찮더라고요. 이런 거는 이제 가끔 이제 할인할 때나 이제 그냥 하고 싶을 때 이제 사가지고 먹으면 괜찮겠다 싶기도 하고요. 어쨌든 간에, 이게 롯데거리다 보니까. 뒤에 성분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. 어쨌든 간에, 이렇게 해가지고. 근데 이런 거는 어차피 안 나가도 되니까 PB는 아니고 광고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간에 뭐 어쨌든 간에 뭐 영양 정보는 이제 이거 다 먹으면 190칼로리 그쵸 거의 200칼로리 되는데 이거 두개 먹으면은 밥한 공기 반한 공기 반 정도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거 두개 먹으면 그쵸. 밥한 공기 이상 먹는다고 생각하시면, 한 공기 반 이상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, 어쨌든 간에. 어쨌든 간에. 가끔 이렇게 가나 초콜릿 같은 거사 먹어도 괜찮겠더라고요. 그럼, 여기까지, 초콜릿 속은 여기까지 할게요. 빠이.